실시간 수급을 확인해 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수급과 탑픽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존으로 가겠습니다. 공존. 함께 간다는 얘기죠. 이번에 그 수급 자체, 외국인 수급 자체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어떤 불안감이 좀 엄습했는데, 약간 좀 다행히도 그 부분이 좀 완화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존이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어떤 대형주와 어떤 중소형주의 공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투신권의 환매는 지금 본격적으로 일단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투신권은 여전히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계속 진행이 될 건데, 17일인가요? 그때 보니까 뭐 5천억 정도, 뭐 1,800억, 1,000억, 그다음에 5천억의 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건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자, 코스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어제 좀 완화가 됐었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덕분에 이제 대형주도 좀 단단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실적이 우량한 코스닥 같은 경우, 실적이 동반이 돼야죠. 자, 그런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역시 한 번에 허물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최근 그 1년, 올한해 들어서 제가 그 코스닥의 수급 주체들의 모양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한다 그러면은 아마 매매에 어떤 도움이 될것 같은데, 외국인들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들 뭐저어 수급 주체 중에 가장 강력한 수급 주체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다지 강한 수급 주체는 못 되고 있죠. 올한해 동안 놓고 볼때 보시면은 거의 중립에 가까운,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중립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역시 거래소보다는 애증이 좀 떨어지죠. 자, 그런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투신권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올한해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환매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좀 앞서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또 이쪽을 먼저 떨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지금 받치고 있는 것은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채워야 될 부분이 있죠. 이거는 분명히 투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최소한 실적이 좋은 종목군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담고 있는 모습은 꾸준히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어떤 수급 구도가 당분간 또 계속 보일 거기 때문에 투신권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환매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연기금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9월 한 달간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쭉 보니까 뭐 다음도 있고요. 서울 반도체, 게임빌, 파라다이스, 심텍 같은 종목 등등이 있는데, 조금은 중기적 관점에서, 왜냐면 투신권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에 가까운 어떤 흐름을 보이죠. 해서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연기금의 흐름을 쫀다 그러면은 아마 성과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외국인 오늘 소폭의 순매도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Q3라는 어떤 이슈가 폭풍적으로 지나가면서 그 이후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가 잠잠합니다. 지금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스페인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 등등해서 좀 조용한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살짝 매도하는 모습 보이는데, 업종별로 보니까 전기, 전자, 뭐 기계, 철강 매도 나오고요. 매수 업종이 뭐 통신이라든지 금융, 운수, 창고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다지 뭐 초재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 그 와중에 매수 종목을 보니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뭐 SK 하이닉스. 글쎄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은 또 신제품 개발이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강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죠. 애플이 혁신은 없었다고 하지만 역시 애플은 아이폰은 아이폰인가 봅니다. 아이폰 5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고객 충성도를 또한번더 확인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또 최근에 나온 옵티머스 G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 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뭐 Q3 관련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한진해운, 한국가스공사, 요즘 뭐 특징적으로 계속 올라오죠. 자, 이런 종목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매매 동향도 보자면 어제 이 시각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더욱더 관망세예요. 기관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 프로그램 매도 매수까지 겹치니까 굉장히 좀 혼잡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관 쪽은 아마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볼 거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 업종을 보니까 어제 매수한 화학 업종은 또 매도가 나오고요. 자, 화학, 운수 장비, 뭐 통신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매수 업종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뭐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역시 어느 게 최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혼잡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매수 종목은 보니까 외국인과 유사한 종목이 또 보이죠. SK 하이닉스가 상거래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역시 상거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LG 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좀 특징적이죠. 왜냐면은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종목군 중에 하나가 LG 전자였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특징적이다. 역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케미칼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또 더존비전 같은 경우가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대형주와 개별주를 좀 섞어가는 게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스트레스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적 안 되는 종목군들 들어 갔다가는 낭패 볼수 있거든요. 자, 그 점만 유념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수급탁비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이제 연기금 얘기를 좀 했죠. 공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 쪽에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 해서 연기금 매수 종목 관심 종목 하나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워낙에 유명한 회사가 주가 흐름도 좋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다 아실 겁니다. 중국 최대 소비 시즌이 다가왔죠. 자, 9월 말에 중추절 또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국경절까지 해가지고 중국 최대의 소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과 일본의 최근 갈등, 자, 이런 것도 반사이익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항공이나 여행, 카지노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파라다이스 역시 거기에 해당되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도 괜찮았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를 바탕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실적이 안 되면 일단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일단 실적도 좋더라.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9월 들어서 매수 상위 4위 업체입니다. 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좀, 약간 좀 가파른 감도 좀 있습니다. 약간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종목 빨간선 위쪽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기관의 종목이다. 자, 기관들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다. 특히나 연기금이 중요하죠. 해서 뭐 9월 말과 10월 초 정도의 어떤 모멘텀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